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핵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은 국제사회의 최대 압박 제재였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위성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로 위협하던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까지 끌어낸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였다는 것입니다. Collectively, we've exerted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at pressure has gotten Kim to the negotiating table. The United Nations did amazing work, acting as the center of gravity for sanctions that built out this global coalition. 폼페이오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으로 추가 진전이 있었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만나 조금 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동의한 한반도 안보와 안정, 평화를 위한 비핵화 달성에는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면서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며 2월 말까지 북한과 좋은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직면한 수많은 위협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We face many new threats. Some of them not so new. They range from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o Iran's foreign adventurism. 한편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운 소식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첫 실무 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 공개 대신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몇 복잡한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2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 비핵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면 정상회담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실무 협상을 벌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다음 달 말쯤으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 전까지 거의 매일 접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던 로버트 아이논 전 특보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시설 목록 제출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합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would declare all of its facilities for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not just at Yongbyon, but anywhere in North Korea, to declare them and then to suspend all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아이논 전 특보는 그러면서 추가 미북 실무 협상에서 핵심 문제들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2차 정상회담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 등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원하는 결과물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데 그런 성과 없는 정상회담은 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I would hope that he would wait for his advisors, for Secretary Pompeo, Steve Biegun, wait for them to resolve some key issues in advance of the summit. 미북 실무 협상이 구체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종 결정은 양측 정상들이 할 수 있고 실무 협상자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서 진전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For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to provide additional guidance on where where they potentially can make concessions and broadening guidance before these sorts of discussions will have any sort of resonance.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에 쫓겨 실무 협상이 부실해져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오는 3월 한국에서 시행될 미한 연합 군사훈련의 진행 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22일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3월 미한 연합훈련 키 리졸브 연습에 영향을 주느냐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언론은 다음 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큰 만큼 키 리졸브 연습 기간을 열흘 정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약 3,377톤이라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의 총량은 42,499톤으로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공급 상한선 50만 배럴의 약 60%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식 보고된 것이며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을 통한 밀반 입량을 합치면 공급 상한선을 넘어섰을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4건의 추가 제재 면제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4개 단체는 유엔 아동기금과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 그리스도인 버틀, 캐나다 NGO 퍼스트 스텝스 헬스 소사이어티 등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의 결핵치료제와 영양실조 방지를 위한 두유, 수도시설물과 양수기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